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질병,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끔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질병이든 대적자든 그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하나님을 1대1로 생각해요.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등한 것처럼. 아니죠.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성령의 컨트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잘 나타나죠. 사탄이 욥에게 병도 주고 재난도 주고 뭐 온갖 그 재앙을 다 내리게 할 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자식이 죽고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내 몸에 부스름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하심을 보고 다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가 다 회복될 때까지 욥은 사탄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 만약에 그때 요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욥이 생각하고 매일 금식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사탄에게 더 깨어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을 더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설령 사탄이 내 육신에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사지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져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 사탄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야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높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노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원하는 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고, 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연약해질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강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살려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수용 선수라고 하십시다. 언제 그 사람을 건져줘야 돼? 예, 자기가 바둥덩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물속에 꼬르륵 빠져갈 때 그때 구해줘야 돼. 그때는 가서 머리만 잡고 나오면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버둥덩거리는 한은 가서 잡으면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사생결단이거든요. 자기가 살겠다고 구조해주러 온 사람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내가 모든 진이 다 빠질 때 빠지면 빠질수록 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머물게. 그 앞에 머물게 앞에 일자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숫자 있을 때는 꼭 밑에 주난을 확인하십시오. 주난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말 뜻은 장막으로 덮는다.
얼마나 이거 저 은혜로운 말입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게 텐트를 쳐주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한 번 드러날 뿐이죠. 어쩌다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온전히 내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능력의 텐트가 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돌 감아주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해서 진이 빠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의 희복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환상과 계시,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영혼이 잘되니까 육체도 건강하고 사업도 만사형통돼야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자기의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 뒤에 막상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 체험을 주신 다음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흥사들 가운데에 또 뭐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에 자기가 병든 것을 숨기고 남한테 안 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매일 육체가 강건하라고 설교했는데 내가 병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예요. 나는 이렇게 큰 영적 경험을 했는데 나는 육체는 이렇게 약하다. 가시가 있다. 이게 날 자랑거리다. 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시려고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텐트를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돈이 가시일 수 있어요. 건강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가시일 수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거짓 사도들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성숙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